최악의 맛을 볼 텐데, 이번 주 최악의 맛은 고민을 조금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파생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판타지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판타지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99% 이상 손실이실 거예요. 이번에 그 10대 1의 무상 감자가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런앤런 강의에서 그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자는 말 그대로 네, 자본 감소, 자본을 감소시켜서 자본 잠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계 처리예요. 감자를 한다고 갑자기 뭐 돈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회계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자본금이 1억 원이에요. 근데 그게 절반이 잠식돼서 5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10대 1 감자를 내서 자본금을 1천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이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할 수 있죠. 1억 원일 때는 5천만 원이 잠식된 건데, 1억 원을 1천만 원으로 만들어버리면, 5천만까지 내려 잠식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회계 처리죠. 얼마나 회사가 어려우면 감자를 하겠어요. 감자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보통 이제 이익이나 성장성, 이런 부분에 의문 부호가 많이 찍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타지오 같은 경우 이제 자본 잠식이라든지 연속 손실 이런 부분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단타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OCN 드라마 블라인드에 대한 제작 확장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워낙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멘텀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심플하게 요건데, 원래 이제 매수를 하고 조금 이제 기간을 두거나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보유하실 종목들은 당연히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매출액, 영업이익, 뭐 성장성, 모멘텀, 뭐 유보율,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 이제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다안 보고 그래도 너무 안 좋은 기업은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동전주는 매매하지 마세요. 동전주가 뭐예요? 1,000원 이하 종목들, 900원, 800원, 300원, 한 주에 이제 요 정도 가격을 하는 종목들인데, 동전주 중에서 실적과 모멘텀이 좋거나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아직까지는 제가 한 종목도 보지 못했습니다. 동전주가 된 종목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동전주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뭐 주가가 이제 떨어졌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전주, 그러니까 1,000원 이하, 한 주에 1,000원 미만 되는 종목들을 일단 피하시면 웬만해서는 상장 폐지라든지 큰일이 날 가능성을 정말 많이 줄이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전주는 하지 말자. 물론 내가 이제 하루에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데이트레이더야, 뭐 스캘퍼야,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차트 보고 하시는데 동전주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겠다, 매수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져가는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동전주는 일단 피하고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투자는 보수적으로 하자 말씀드리죠. 공격적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들은 공격적인 투자로 결국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쌓아가는데 결국 내 돈을 지켜야 큰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언제나 투자는 내 돈을 지키는 하에서 조금씩 쌓아나가자라는 관점. 아무리 수익이 좋아 보여도 리스크가 크면 네, 하지 않는 게 좋다.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쌓아나가는 게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계좌 수익이 되니까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